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18년 2회 대기환경 기사 2차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은 계산형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용량비로, 용량비가 우리 뭐 부피비, 최적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부피비로 지금 CO가 45%, 그다음 수소가 55% 이렇게 있대요. 이때 첫 번째 CO의 중량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온 거는 부피비가 나왔는데, 이제 네, 질량, 중량비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중량비니까 요때 앞에 거는 누구 거고 CO의 중량을 넣고 뒤에 거는요. 네, 분모 거는 네, 전체 중량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로 가면은 이 중에 있는 전체의 CO랑 그다음에 수소의 중량분의 네, CO의 중량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O는 얼마나 있나요? 자, CO의 일산화탄소 분자량 계산하시면 28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일단 기체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보시면 종류에 상관없이 STP 상태에서 자 21.4리터라면은 거기에 이제 22.4리터면 1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체 종류 상관없이 이제 1몰이면 전부 다 부피가 20.4리터니까 그 기체가 만약에 CO면은 질량이 얼마고 네, 분자량 28이고 수소면은요.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전체가 지금 얼마 이제 기체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이렇게 부피 22.4리터로 있다 그러면요. 자, 얘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요 분자량을 이용해서 부피를 자, 요거를 이용해서 그죠? 1몰일 때 분자량에 해당한다는 질량인 걸 이용을 해서 분자량 분자에 이제 중량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O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요게 전체 중에, 전체 부피 중에 얼마? 네, 0.45고. 그 다음에 수소는요. 수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2g이죠.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있어요? 전체 부피 중에? 네, 55%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비를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해서 요 아보가도로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중량비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0.9197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수점 몇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으니까 우리 정답은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1번의 정답은 0.92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량비는 근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네요. 지금 왜냐면은 퍼센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퍼센트로 바꾸려면 100을 곱하시면 되죠. 91.97. 그럼 요 뒤에 하나까지 더 살려주셔야 돼요. 0이 되니까 퍼센트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바꿔주시면 이제 퍼센트 중량비로 적어주시면 네, 91.9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 평균 분자량 거래요. 자, 평균 분자량은 우리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분자량과 여기 나와 있는 요 부피비, 요거를 이제 조성비율 혹은 부피비, 요거를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O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28이고, 얼마? 0.45.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2고, 그 다음에 조성비가, 부피비가 네, 55%니까 0.5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네, 얼마가 나오나요? 13.7이 되네요. 자, 요거는 지금 딱 떨어져요. 13.7로. 그래서 요 그대로 어디에? 정답에다가 13.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은 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계산 문제예요. 요번에는 이제 중류, 연료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CO2 맥스 계산하는 거네요. 자, CO2 맥스 공식 어떻게 됩니까? CO2 맥스는 GOD분의 CO2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구해야 될까요? GOD를 구해야 되죠. 지금 중류라고 했어요. 그죠? 중류기 때문에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액체면. 자, 연료 단위가 킬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GOD는 자, GOD 가스는 부피고 연료는 뒤에 건 연료는 액체 연료기 때문에 고체랑 액체는 이렇게 질량 킬로그램으로 써주시게 되죠. 요걸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식 그럼 어떻게 되나요? GOD 공식. 네.
자, 여기 실제 아니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MA 아니고 MA0 아니고 A0. 그 다음에 건조값이니까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 5 플러스 0.8 N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시면 돼요? 네, A0 구하시면 됩니다. A0는 먼저 구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이 되죠. 자, 그러면 요 A0 값은 네, 1.867C 플러스 5.6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0.1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탄소 얼마 있대요? 네, 87%니까 0.87. 수소는요, 10% 있으니까 0.1. 그 다음에 산소는 없으니까 이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황은 3%니까 0.03.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각요 대문자에다가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10.5013 나와요. 단위는 우리 똑같이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이 수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10.5013 빼기 5.6 곱하기 수소 얼마 있어요? 0.1. 그다음 산소 없죠. 그다음에 질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시면 되네요. 자,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9.9413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OD 구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GOD 구했으니까 이제 CO2 맥스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CO2 맥스. 자, GOD 9.9413에 CO2는 얼마예요? 지금 CO2가 여러분 보세요. 자, 탄소가 CO2가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탄소가 12kg일 때 CO2의 원은 부피는 22.4 큐빅미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요 수치가 얼마예요? 12분의 22.4니까 요게 네, 1.867이에요. 그래서 1.867 곱하기 탄소가 얼마 있어요? 네, 0.87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CO2의 발생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6.3386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요, 16.34가 되겠죠. 자, 퍼센트는 이렇게 괄호에 넣어서 정답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